버스 깨는 거 진짜 좋아요. 혼자 껴야지. 자 이제 기도해요. 도움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. 어떤 스킨십이 잊혀지지 않아요? 다 잊혀졌어요. 너무 오래돼서. 힘내. 우와! 아 저는 그 스킨십 중에서 이마에 뽀뽀해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. 그게 뭔가 진짜 그 입술이나 볼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? 사랑받는 느낌? 아 그러니까 왜냐면 입술은 되게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얼굴에 있는 부위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은 스킨십인데 이마가요?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뽀뽀하면 입술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. 근데 이마는 좀 더 뭔가 존중받는 느낌? 로맨틱한 느낌. 같은 맥락에서 콧등 이런 것도 뭔가 간지러워 귀여운 느낌인 것 같아. 사랑스러운 느낌? 그리고 약간 화가 났을 때 코 이렇게 만져주면 약간 화가 풀린다 개요? 그랬나 봐요. 화가 났는데 왜냐 그만큼 코라는 데가 이 감각이 좀 낯선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코랑 코를 이렇게 맞댈 때 화가 났는데 코를 만진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을 뿐더러 코랑 정도로. 코를 이렇게 맞대는 아 그건 간지럽지 모공으로 피지 피지기만? 뭐죠? 대화의 흐름이? 모낭충 아 그래서 안 하신다고? 코를 맞댔나? 코랑 코끼리 이렇게 하면 되게 낯선 감각이 들어요. 근데 화가 났을 때 그러면 나는 때릴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합니다. 주의해주세요.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그냥 포옹이 나은 것 같아. 진정시키는? 포옹이 좋다고 하십니다. 그럼요. 그런 의미에서 그 진짜 꽉안을 때 있잖아요. 장기 부서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꽉 안는 거? 네, 저도 그거 좋아요. 뭔가 좀 더 안고 싶은 느낌? 여기서 더 안을 수 없나? 갈비뼈가 으스러져도 더 안고 싶은 느낌.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안락한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끼잖아요. 그거랑 같은 맥락인 맞아, 것 같아요.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. 나는 볼에 기습 뽀뽀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. 저는 그거 왠지 싫다요? 그 상황이 저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볼에 기습 뽀뽀하는 거 싫어요. 그냥 하면 되지 왜 기습을 하는 거야?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기습인 거지. 왜냐면 나는 다른 데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못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럴 때 같은 맥락에서 내가 딴짓하고 있는데 자기 좀 봐달라고 이렇게 막게 하는 거. 그럴 수 있죠. 치뿜.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손 이렇게 잡았는데 그걸 풀고서 깍지 낄 때 깍지 끼는 거 진짜 좋아요. 혼자 껴야지. 자 이제 기도해요. 도어맨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. 도어맨 응답 바랍니다. 도어맨 똑똑. 이런데 시그널처럼 80년대이신 분이. 그리고 백허브도 좋은 것 같아요. 좋지. 근데 백허브 일부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백허브 할 때는 나보다 키가 큰 남자가 백허브를 해줘야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2m 남자. 그래서 스칼렛트 같은데 내가 밑에 있을 때 이럴 때 느낌이 진짜 다르더라. 그래서 아 여자들이 키 큰 남자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구나 그때 느끼는 것 같아. 근데 백업을 할 때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잖아요. 남자가 고개 숙여져서 내 어깨에 이렇게 고개를 드는 거지. 그럼 2m 만나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 그 여자들은 폭 안기는 걸 좋아하는 거. 그래서 덩치 큰 사람, 어깨 큰 사람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공감. 근데 이번 편 되게 재미없지 않아요? 텐션이? 텐션이 재미없기 때문에 재미있게 말씀해주세요. 일단 코 이거 하고 와요. 그 생각나는 스킨십은 포옹처럼 아주 꽉 안아주거나 아니면 코처럼 이마처럼 뭔가 색다른 감각이 드는 부분이라든가 간질간질한 그런 거 있잖아요. 연애할 때 간질간질한 감정 뭐니뭐니
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스킨십은 이 사람과 처음 했던 스킨십들 아니에요? 처음 손잡았던 거. 그렇지도 않습니다. 그렇다고 합니다. 끝.